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타클라토미에서 나온 토미카 시리즈 프리미엄이라는 라인을 갖고 왔어요. 모델명은 여기 F40을 적혀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페라리 F40이라고 해요. 네, 상자 윗면에는 여기 정식 라벨이 붙여있고, 여기 보면 여기 기믹이 있다고 하네요. 스케일은 62분의 1이네요. 그리고 뒷면에는 역시나 정식 수입된 라벨이 붙여져 있어요. 옆 모습은 이렇고요.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상당히 빨갛습니다. 자, 여기 정면이고요. 옆모습, 뒷모습, 여기 윗모습입니다. 하단부를 보니까 프리미엄 라인치고는 좀 단조로운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 2018년도부터 생산 시작했다고 하고요. 상당히 단순. 그러니까 삼각 볼트로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 앞부분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모습을 본다면 여기 역시나 클리어 파츠 전조등이고요. 도색을 상당히 말끔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여기 좌석 보이시나요? 안에 의자 시트가 와, 빨간색으로 따로 별도로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옆 라인의 검은색 선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역시 뒤에 리어 램프도 표현을 잘 해놨어요. 여기는 클리어 파츠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 도색만 칠해놓은 거예요. 자, 위에서 보았을 때 여기 보니까 엔진룸이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최대로 올려 보니까 네, 이 상태가 최대로 올린 거고요. 네, 여기 엔진룸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은색으로만 칠해져 있어요. 뭐 빨간색 같은 거나 뭐 다른 별도의 색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놓고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좋네요. 와. 그리고 여기 차량 휠 모양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통짜 플라스틱에다가 색깔만 칠해진 거예요. 일반 모델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휠은 따로 모양을 두고 있어요. 금형이 좀 많이 사용돼서 그런지 몰라도 적당히 무게가 좀 나가고요. 여기 네모네모한 이거 스포츠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네, 지금까지 타카라토미에서 나온 토미카 프리미엄 시리즈 페라리 F40을 개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